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영화 임자 없는 나룻배 유리원판 필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 초창기 영화 제작자이자 배우인 나은규. 나은규는 아리랑, 풍우나, 들쥐, 금붕어, 자리꺼라, 옥녀, 사랑을 찾아서, 벙어리 삼룡 등 많은 작품을 제작하였고 배우로도 활동하였습니다. 단성사 운영주의 후원으로 나은규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활동했으나 이후 회사는 해체되고 그는 일본으로 떠납니다. 1932년 한국으로 돌아온 나은규는 임자 없는 나룻배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나은규가 출연한 임자 없는 나룻배는 이규환의 데뷔작인데요. 첫 상영부터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동아일보에서 근무하던 주요섭의 평으로 인해 총독부의 검열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후 상영회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신인감독 이규환과 제작자 강정원, 배우 나은규는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후 1938년 11월에 조선일보가 주최한 한국 최초 영화제이자 청룡영화제의 전신인 제1회 영화제에서 무성영화 베스트 10에 2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누렸습니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임자 없는 나룻배의 11점의 유리원판 필름에는 영화 타이틀과 촬영장 모습, 배우와 제작진의 기념 촬영, 영화 장면 및 주연 배우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독립에 대한 강한 민족적 의식을 내포하여 좋은 작품을 제작한 이규환. 그의 강한 애국심이 있었기에 일본의 혹독한 검열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